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예약할 유쾌함을 담은 생활의 더큰한 서울 라이프 TV. 자, 2월 23일 7시 현재 기온 마이너스 7도. 예약이 매우 힘들다는 몽탄 앞에 아몬드 봉봉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봉봉님, 이죠? 여기는 삼각지에 있는 몽탄이라는 유명한 호텔입니다. 예약 사전 오기 만에 성공했습니다. 예. 아, 지금 보니까 길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웨이팅입니다. 네, 가시죠. 고고! 그래도 저는 되게 트레디셔널할 줄 알았는데 인더스트리얼 느낌, 현대식. 오, 오늘 좀 영어가 되는데요?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취향. 그래요? 메뉴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대갈비 2인분, 지불 삼겹살 1인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많이 비싸요? 제일 싼 게 5만원. 고가의 와인도 되게 많아요. 10만원, 20만원대. 일단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필요하면 추가하는 걸로. 아침 11시에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직접 와서 줄을 서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손님 입장시키고 다리가 꽉 찼을 때는 다시 웨이팅 고기를 적어놓고 원하는 시간을 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예약하기 어려운 곳으로. 네, 원래 아몬드 봉봉이 6시 저녁 시간 넘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성격이 되게 까칠해지는데 4층 마포의 장군. 반찬은 조금 다르네요. 파 안에 고춧가루 없이. 이게 뭔가? 무생채를 얼렸어. 양파 무침. 양파 김치. 동치미. 이거는 청어알 젓갈이랑 와사비 명이나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와사비보다는 좀 덜 맵고요. 채초류가 들어간 상추소금이랑 보리가 들어간 보리 김장. 체크! 아, 이게 3인분이에요? 2인분. 아, 2인분. 예. 소 어느 부위예요? 소 이제 갈비 6번에서 7, 8번대 이렇게 세 가지 부위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숙성을 시키나요? 네네. 뼈대에서도 살이 많이 나오는데 붙이고 나면 마지막에 살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익혔나봐요? 구웠나봐요? 아, 초벌이 나와요. 1차로 숯불에 초벌을 하고 2차로 불로 훈연제를 해서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웨이팅이 작성하신 참고대로 아, 네. 저기 전라도의 지역 이름인데. 아, 봉탄면. 네네. 돼지고기를 지불로 훈연해, 지불로 구워서 먹는 문화가 봉탄면 국수거든요. 전라도에. 저희는 유래갈비랑 삼겹살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고. 간장페이퍼 한번 찍어보시고, 와사비나 청어알 먼저 먹어보세요. 아, 그래요? 일단 앉으세요. 맛있네. 오늘 와사비.
코로나와 맛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슈퍼 면역 보유자로 생각하고 있을까? 알죠? 지금 우주의 기운은 나에게 오고 있다. 나는 슈퍼 면역 보유자. 어디서 많이 보던 멘트인데? 궁금해야겠다. 옆에 친구들을 냉면하고 된장 먹나? 저희 식사 비빔냉면, 된장, 양파볶음밥 1인분씩. 그냥 냉면이 낫지 않아? 아. 일반 냉면, 평양, 물. 네. 비빔냉면 말고. 오, 많이 안 돼. 나머지 나도 촉촉하게 먹어봐. 아니 그 집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산 연기 막 이런 거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그냥 약간 느껴지는 정도. 갈비와 다르게 양념은 안 돼 있어서 별로 흔한 양이 좀 나왔어. 네. 네. 아, 냉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평양식 평양 냉면. 국물 맛이 어때요? 슴슴합니다. 슴슴. 능라도하고는 어때요? 능라도가 더 진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계란 양파랑 고명. 이거 얼마 하죠? 8,000원? 7이었던 것 같은데. 아, 옥수수네요, 진짜. 그러니까 면이 쓸려. 아, 갈비 뼈 살을 발라가지고. 아, 양파 볶음하고 같이 볶나봐요. 금막이라는 게고요. 아, 금막. 그리고. 이런 데가 맛있어 오히려. 간장 살짝 찍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쫄깃하면서 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을 이렇게 드실 거예요. 쫄깃쫄깃. 자, 이게 양파 볶음밥. 볶음밥 조리가 다 완전히 돼서 나온 거라서 한 30초 정도만 데웠다가 밥이 따뜻해지는 밥을 드실 거예요. 갈비 붙어 있는 살에다가 양파 볶음밥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된장찌개 밥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따로 안 나와.